사샤는 한 번씩 잡혀줘야 제맛이라는가. 너무 잘하면 사샤가 아니잖아요. 그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야, 이제 한 방에 안 가기 시작했어. 데미지가 6000이 나왔어요. 5900이 나왔는데 한 방에 안 갔어. 야,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게 몸서 느껴지고 있네요. 체감이 되고 있어. 쟤 뭐하냐 여기서? 너 거기서 뭐해? 또 머리 박고 반성하는 건가? 요새 거인 중에 머리 박고 반성하는 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느꼈나봐. 인류한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여기선 N이랑 틀려. N이랑 틀리게 게임에선 당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뉘우쳤나봐. 그 좋은 정신이야. 근데 어쩌지? 나는 죽을 뿐이다. 반성해도 소용없어. 뉘우쳐도 소용없어. 농담하는 거죠. 인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지금까지 거인한테 당한 게 얼마나 컸는데. 오, 방금 전에 멋있었어. 어이, 방금 전에 괜찮았어. 일다봉. 찾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얼마나 당한 게 많은데 이렇게는 안 되죠. 야야야. 뭐야? 니마. 이게 뭐죠? 안 죽어. 무적 야기 거인 발견. 이럴 수가. 이거 버그 아니야? 아이, 뭐야 이게? 나한테는 무적인데 다른 애한테는 무적이 아니야. 뭔 경험이다 이거. 자, 일단 각성을 쓰고 갑시다. 자, 위로 가서 또 각성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가자, 가. 유미르 얘는 뭐만 하면 구원 요청이야. 야, 구원 요청밖에 할지 몰라. 아하, 참. 어쨌든 순식간에 끝내줬고 마지막 한 마리 저기 왼쪽에 끝이네요. 저기 크리스타야, 이미 거긴 끝났어. 이미 내가 다 끝냈어. 뭘 뒷북으라고 있어. 여기도 끝났고요. 전부 해치웠습니다. 없어 아무도. 또 온답니다. 또 온대. 그럴 줄은 알고 있었지만 빠르군요. 그렇다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정비죠, 정비. 아주 그냥 가득가득 채워놔야죠. 이렇게 가득 찼을 때는 예, 쓰고 나서 쓰고 나서 또 먹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한 개는 놔두자. 나중을 위해서 킵을 해두죠. 아이, 이제 빨리 와봐. 누구야? 길을 봉쇄한다고. 짐승 거인이 탈출하지 못하게 그 길을 봉쇄한다고. 그 뜻이죠. 좋은 작전이야. 누구 작전이야 이거? 또 아르민? 엘빈. 누구야? 사랑스러운 대사. 그렇다면 이번이 확실히 마지막이 될 거죠? 그러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원숭이는 이제 그만 좀 하자. 내가 제일 기대했던 게 원숭인데 그 원숭이가 제일 약했어요. 근데 몸빵만 약간 있는 편이고 정말 바보였어. 근데 방금 전에 에렌 아니었습니까? 에렌까지 왔구나. 아주 그냥. 우리 편으로 들어왔어요. 에렌. 야, 변신해. 변신해. 네가 변신하면 우리가 많이 유리해진다고. 하하, 자식. 미카사까지. 야, 다 왔네. 내가 전부 다 구해주도록 하죠. 사샤 브라우스가 이나. 사샤 브라우스가 너희들보다 위다. 몇 마리야 지금? 이제 29마리였어요. 방금 뭐야? 미카사? 미카사가 방금 잡힌 거였나요? 아니면 잘못 봤나? 어쨌든 뭐 여기도 전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차겠죠. 또 각성 게이지가 바리바리 차겠지. 연격 전멸시키고 또 전멸시키고. 날 전멸광이라고 불러다오.
장? 아하, 일단은 저거나. 아이, 좀 꺼져라. 지겹다, 너. 어? 여기서 반드시 해치웁시다. 반드시. 자, 그 장을 일단 구해주자. 불쌍하니까. 아, 근데 거인이 없어.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야. 저 뭐냐고. 거인 없어, 지금. 아, 한 마리 있어. 그래. 원숭이 거인만 있는데. 그건 네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한다는 거. 나서지 마. 뒤지기 싫으면. 어허, 차렷 자세로 서 있네요. 아주 좋은 차렷 자세야. 자, 가볼까. 야리마셔! 여러분! 이 녀석을 죽이면, 어? 영지를 탈환해서 소도 양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병이요, 두척. 좋았어. 여러분, 잘못 생각했습니다. 얘를 그냥 구워먹죠. 원숭이 고기를 오늘 해먹도록 하죠. 그렇다면 소도 양도 필요 없으니까요. 얼마나 좋아. 일로 와, 야하. 나야. 이렇게 조합을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 와, 정말. 차라리 그 어디냐. 3DS 진격의 거인에 원숭이가 훨씬 강했습니다. 거기가 더 강했어. 너는 한수 배워라. 그 사이오인한테, 사이오인 원숭이한테 한수 배우도록 해. 뭐야 너. 야, 날뛰지 마. 아, 됐죠. 뭐야. 야, 난 팔에다가 쌌는데 모르고 목에다 쏴버렸어.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거 있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검이 크지 않습니까? 예. 길이가 길어서 연격이 느립니다. 연격이 매우 느려요. 매우까진 아니지만, 그, 길이가 100짜리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치워, 그 손 치워, 임마. 네, 저 손을 치우고 나면 목을 벨 수 있는 거였죠. 죽어라. 빨리, 빨리, 빨리. 야. 다른 스테이지에서는 목이 공격이 되지 않았는데, 좋았어. 이번 스테이지는 목이 공격이 됐습니다. 목더미가. 해치웠군요. 뭐요? 얘가 왜 나와, 여기서? 야. 참나. 야, 라인은 어디 갔어? 라인은 아까 전까지 분명히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이 자식 보소. 와. 야, 감옥 거인이랑은 처음 싸워본다. 하지만, 이게 통하네요. 뭐야. 이거 통한 거 아니었어? 야야야. 아, 맞아 그거. 덮여있지 않은 방향에서 공격하자. 어, 이거 말고요. 이거 음향탄은 통한다는 거. 어? 야, 장갑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한 번 더 쓰면 끝입니다. 참나. 여성용 거인이라 뭔 차입니까 이거. 어허. 뭔 바보들이야 이거. 여성용이나 감옷이나 원숭이나 바보 트리오야, 트리오. 아이고, 실망이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런 모드 없나?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답니다. 젠장, 정말. 예, 랭크는 신경 안 쓰니까. 4차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잇! 부르르르르르. 자, 이번에는 한지나 엘븐을 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더 크리스타로 가도록 할게요. 왜냐고? 이유가 필요 있나요? 좋으니까. 아, 그래. 이번에는 제가 무기, 예, 무기를 좀 바꿔서 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의상도 좀 바꿔주고. 이번에는 상콤하게 망토가 없는 걸로. 이걸로 가자. 칼이 굉장히 길죠잉? 칼이 긴 게 장점이 많긴 많아요. 많은데 단점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느립니다. 베는 게 약간 느려. 그냥 한 번 벨 때는 체감이 잘 안 나는데 연격, 예, 연격을 쓸 때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장을 해야 되죠.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따로 해놓고. 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 예, 개조를 좀 해줘야 돼. 하면 가능하죠? 예, 가능하네. 어, 좋았어. 개로 가능해. 카이. 자, 지금 능력치가 꽤 낮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65강짜리를 저기다가 때려 부어 넣으면 되는 거죠. 강화로, 보강으로. 자, 베이스를 자 이걸로 하고. 아, 잠깐만요. 이방하는 김에, 그래, 이방하는 김에 다른 것도 세 개를 넣어야지. 소재가 세 개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할 때 돈이 듭니다. 돈이 좀 들어서 이왕하는 김에 세 개를 한꺼번에 해주면 좋다는 거. 가격은 똑같습니다. 한 개를 그거 업그레이드 하나, 강화를 하나, 세 개를 강화를 하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73강 많이 올라가죠잉? 이렇게 하면 74, 76, 12,500강 76강이야 근데 데미지가 좀 많이 낮아지네요. 100 이상 낮아지긴 한데 뭐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어허, 76강짜리. 자, 짧은 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에렌? 에렌이 서 있네?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니가 여기 왜 서 있어? 구축하는 건 나야, 임마. 넌 못해. 뭐야? 남부 미얀 지역? 여러분. 또 진행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저걸, 도사 미션에서 저걸 전부 다 깨야 또 메인 스토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하, 하고 오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자, 이제 모든 준비도 끝났겠다. 가보도록 해보죠. 다시 왔다, 에렌. 준비 안 된 거 너 혼자야. 난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 에렌, 난 준비되어 있어. 똑같네. 내가 말하는 건 똑같네요. 어? 카루라 얘가. 어머니. 아이고, 왜 돌아가셨습니까?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에렌, 이 녀석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천국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에렌이 거인이 되는 걸 천국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어머나, 에렌이 날 죽인 거인과 똑같이 됐네? 저런 불효 자식. 라고 했을 거 아냐. 얼마나 노하셨겠어. 各兵団の精鋭たちによる必死の活躍により、ウォールローゼ内地に現れた巨人たちはあらかた撃破された。 그럼 뭐해? 제일 중요한 애들이 격파가 안 됐잖아. 巨人の謎はついに分からず、兵士たちは言い知れぬ不安を抱えたまま町へ帰還した。 兵長、奴らを逃がしたまま帰還してよかったんでしょうか。 그렇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어야죠. 見つけて殺すまで 兵器内をさまよいたいなら、お前だけそうしたらどうだ。 그래, 에렌, 너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어때? 壁に穴は開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奴らは壁を自由に越えられる可能性が高い。 넘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 안에. だとすれば向こうから現れてくれるのを待つしかない。 아니지, 원숭이 거인은 누구야? ということですよね。 원숭이 거인이 누군지 몰라. 壁内に現れた普通の巨人たち。 네, 감옥 거인이랑 壁を 越えられないと思うけど。 초대형 거인은 알고 있는데. そこが不思議なところなんだ。 인터넷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스포를 당해버렸죠, 내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모노토, 마사가 또냐? 에렌. 그소. 에헤, 참, 너 또 또 그러기냐? 야, 이기 스토리인가 봐요, 이거. 그쵸? 꽤 기네. 아하, 탐마. 방금 누가 변신했어? 어? 아니! 초대형이라뇨?
미친.